이번 UN의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을 많은 분들이 청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 추진을 주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UN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하도록 청원하는 캠페인에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고아가 외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 이 세상 이상적인 나라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계획을 크게 앞장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아들이 인권과 복지 문제를 들어 관심을 갖고 세계 속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고아의 날을 제정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이 꿈을 저버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 이런 고아의 날이 정해지면 이 세계 각국의 고아들이 큰 용기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서도 예방적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이 세계 고아의 날 제정과 함께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아를 사랑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엔이 정하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 운동에 저도 힘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행한 아이들을 껴안고 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고맙습니다.